뭐 다른 법인에 우리 개인 출해라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임대 넘버 빌려 쓰죠. 그러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사. 네네. 그런 회사에서 하나씩 땡겨와서 사서 우리 법인에다 입히는 거죠. 여보세요? 네. DJ 트럭이신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전화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지금 개별 남바로 네. 벌크 트레일러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출해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 명의로 또 한 대를 또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케이소 이제 지금 매출만 늘어나고 그래서 네. 차도 한 대 더 늘리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합치려고 하는데 이게 남바를 팔고 법인 남바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개별 남바를 이전을 양도양수를 하는 건지. 그러면 사장님 거는 출해라 개별 남바고요. 네네. 어머니 것도 개별 남바예요. 그거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네네. 이게 사업자가 이제 가족끼리 두 개죠. 제 거 하나, 어머니 거 하나. 네. 그게 각각 아마 허가권이 있어요. 네, 그거는? 허가권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그거는 법인으로 넘어가도 돼요. 운송 사업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제 거도 갈 수 있고 어머니 것도 차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대가, 두 대가. 예. 네. 허가권이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허가를 받으면서 네네. 하나를 거기다 묶는 거죠, 법인에다. 그러면 남바는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남바는 그대로 그냥 네, 양도용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두 개 다요? 네. 거기서 나중에 차 한 대 주차하면 네네. 그때는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땡겨올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법인 소재지에 따라 네네. 도를 벗어날 수 없는 네네. 뭐 다른 법인에 우리 개인 출해라 아니고서는 어떻게 임대 넘버 빌려 쓰죠. 그러죠. 예.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회사. 네네. 그런 회사에서 하나씩 땡겨와서 사서 우리 법인에다 입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차를 한 대 더 갖고 오게 되면은 또 개별 넘버를 사갖고 또 들어와야 해서. 네. 아니면 개별을 사도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일부 양도 양수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법인에 샀고 아, 하나 땡겨서 해도 되고. 땡겨서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주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주선 실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주선은 정리하시게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100%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고 용차를 주고 있는데 네. 지금 몇 년 동안 용차한테 스스로도 안 뛰고 그냥 통을 넘겨보거든요. 그럼 굳이 주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제 주선 영업까지 같이 해볼까 해서. 아, 용차... 주선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주선은 지금. 아, 그러면 나와 있나? 현재 가지고 예, 계신 분이 있어요. 아, 있어요. 항상 있어요, 저희. 아, 그러면은 뭐 1인 법인 내도 상관없겠죠. 네, 1인 법인 해도 돼요. 그럼 일단은 법인을 먼저 낸 게 우선이겠네요. 근데 주선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운송 면허 법인을 하려면 집 주소 해도 되는데 네, 네. 주선 허가는 근린 생활 시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뭐 거기다가 또 운송 면허 엎어도 되니까 네, 네. 사무실을 구해서 해야죠. 그건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럼 요즘 개별 남바 시세는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어떤 개별이요? 아니, 저희 차를 한 대 더 갖고 오면 남바를 하나 더 갖고 가야잖아요. 지금은 할 거예요. 아... 꼬리 넘버까지 하나 따라와서. 꼬리 넘버까지. 예. 일단 뭐 제가 의문점이 이제 생긴 게 좀 해결된 것 같네요. 좀 답답해가지고. 예, 예. 예. 그거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